네, 안녕하세요. 마디마디 신경외과 원장 김일천입니다. 자, 먼저 구독자 5만 명 돌파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요즘에 정말 감사하게도 지방에서 유튜브를 보시고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문의를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. 증상이나 이제 이런 거랑 그 MRI 사진이랑 카톡으로 이렇게 저희 병원에 보내주시면요. 제가 가급적이면 시술 관련된 상담은 다 답변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문의 카톡으로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설명해드릴 시술 케이스는요, 주 증상이 이 왼쪽 엉덩이부터 허벅지, 종아리까지 땡기고 아프고 저린 증상이 되게 심하셨어요. 특히 이제 많이 심했던 부분이 이 왼쪽 종아리 쪽이 많이 땡기고 저리셨는데요. 그 환자분의 MRI 사진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환자분 MRI 영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, 뼈하고 뼈하고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생겨요. 이게 정상이거든요. 여기 아래쪽에 보면 약간 까맣게 보이는 게 조금씩 디스크가 이제 낡기 시작하는 게 보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다리 쪽 신경이 내려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 디스크가 터져나와가지고 누르고 있는 게 상당히 심하더라고요. 사실 이만큼 흘러내려오게 되면 통증도 어마어마하거든요. 수술을 이제 하기는 싫으시고 시술로 이제 해결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게 됐습니다. 첫 번째, 허리 요추 고주파 감압술을 시행을 해가지고 이 디스크, 튀어나온 디스크를 쪼그라뜨렸고요. 두 번째, 이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을 했습니다. 자, 이두 가지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.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터져나온 디스크입니다. 이 디스크 안에다가 엄청 얇은 바늘을 꽂아가지고 이 터져나온 디스크에다가 고주파라고 하는 인체에 안전한 열을 가하는 이 치료를 해가지고요. 먼저 터져나온 디스크를 이제 쪼그라뜨렸어요. 터져나온 이거 전체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이게 일부만 들어가도 내가 느끼는 증상은 엄청 좋아질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크기로 보면 한 5에서 6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이 디스크를 고주파 치료술을 해가지고 이 오그라트려도 느끼는 증상은 또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누가 와서 계속 내 뺨을 계속 때려요. 이러면 뺨을 더 이상 안 때려도 이 뺨이 부어 있잖아요.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신경이 계속 터져나온 디스크 때문에 자극을 받다 보면 신경이 이제 많이 붓게 되고요. 더 이상 자극이 가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경은 붓고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증상은 통증이나 저린 증상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을 이어서 시행을 했습니다. 저의 풍선 확장용 이 카테터가 이 꼬리뼈를 통해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여기 이제 특수 용액을 뿌려가지고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처치를 하고 이 풍선을 이제 부풀어 올려가지고 신경의 염증이 생기고 붓게 되면 이쪽 부위가 좁아지게 돼요. 그 협착이 생기게 되는데 이 협착된 부위를 풍선을 넣어가지고 벌려주게 되니까 훨씬 더 회복이 잘 되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. 우리 환자분의 경우에는요, 제 앞에 동그란 거 보이죠? 이 뾰족한 이쪽이 고주파 열이 나오는 카테터의 끝부위가 됩니다. 이 열이 나오면서 디스크가 터져나와 있던 부위를 오징어 연탄불에 굽듯이 찢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서요, 조영제를 이용해서 신경이 나가는 길목을 확인을 한 거예요. 자, 여기 보시면 볼록 튀어나오는 거 보이죠? 이게 바로 풍선을 이용해서 이 신경이 나가는 길목을 벌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. 여러 부위 좁아졌을 게 예상이 되는 부위를 MRI상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요, 회복이 되게 잘 되셨어요. 처음에 오실 때는 진짜 다리 쩔뚝거리면서 오셨는데 그 이후에 치료 끝나고 나갈 때는 이제 멀쩡하게 걸어서 나가실 만큼 회복도 잘 되셨고 현재까지도 상당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. 그 구독자분들도 혹시 내가 계속 허벅지나 종아리 쪽으로 땡기고 저리는 게 있으면 그게 뭐 하지정맥류나 다른 근육통이 아니라 허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. 그건 한번 허리 쪽 진료를 봐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